자, 오늘은 한국 대표팀 선수 두 명이 왔습니다. 저희 운동장에. 갑자기 국가대표, 월드컵 대표 선수인데, 마스크를 하고 있어서 누군지는. 비밀. 예. 탑 시크릿. 사기 치는 거 아닐까요? 여기 파주 아시겠지만, 파주의 국가대표 훈련장이 있죠. 그래서 저희가 두 선수를 초청을 했습니다. 예. 보시면 축구 실력이 딱 벌써 대표 선수급이죠? 역시 국가대표 선수답게 프리스타일 잘하는군요, 아주. 네. 네, 국가대표 선수 누구시죠? 아, 예. 국가대표는 아니고요. 예. 국가대표 좋아하는 사람이고요. 예. 서울 동작구에 살고 있고 열렬 시청자입니다. 아, 저희 레플리컴 TV 시청하시는 분이신가요? 아, 예, 맞아요. 오, 저희 채널 어떻게 하시고? 아, 이게 원래 한 중학생 때부터 알고 있었는데. 아, 그래요? 예, 레플리카 룸이라는 사이트를 알고 있었어요. 예, 예, 예. 알고 있었는데, 그때는 돈이 없잖아요, 어릴 때니까. 예, 예. 돈이 없어가지고 주문을 못하고 맨날 사고 싶은 것만 눈으로만 봤죠. 아, 막 브라질 국대 이런 거, 막 한국 사이트에서 안 파는 걸 파시더라고요. 예, 그래서, 예. 저분은 저런 걸 어디서 어떻게 갖고 오시는 걸까. 아, 막 아무튼 사고 싶었는데 돈이 없어가지고, 그냥 그렇게 지내다가, 나중에 이제 취업하고 돈도 많이 벌고 이러다 보니까, 예, 뭐 이거 하나 두 개씩 사게 됐고, 그리고 나중에 어느 순간 보니까 짜장님께서 그 유튜브도 하시더라고요. 예, 예, 어쩌다 하게 됐어요. 예, 근데 파시는 옷은 주로 안 하시고 축구만 주로 하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저분 왜 난데없이 갑자기 축구하러 하실까, 그래서 고민을 좀 많이 하다. 근데 예, 예. 또 사실 추천해 주시는 신발들을 다 신어보니까 또 편해요, 실제로. 그래가지고 제 발에는 좀 잘 맞아서, 예, 추천하시는 거는 거의 다 사고 있는. 오늘 어떻게 나오시게 됐어요? 오늘요? 예, 예. 오늘 부르셔가지고 나왔는데. 아. 모른 척해요. 예. 오늘 부르셔가지고 나왔습니다. 제가 불렀나요? 아, 예. 나이가 들어서 기억이 깜빡깜빡해서. 예. 아, 예. 사랑해 주시죠. 우리 저기 축구를 하러 나오셨죠? 예, 예. 오늘 예. 축구하고. 예. 가볍게. 친구분도 같이 나오셨는데, 친구분이 국가대표 선수시죠? 안녕하십니까. 아, 얘는 국가대표, 얘는 찐 국가대표예요. 예, 예, 예. 제가요? 국가대표 선수 중에 안경 쓰는 사람 처음 봤는데? 오늘은 국가대표인 걸로 하시죠. 이거 위장인가요? 안경 쓰신 거? 아니, 시력이 안 좋아. 시력이 어떻게 되시죠? 저 마이너스 몇이었더라? 난시도 있어가지고 시력이 좀 많이 안 좋아요. 아, 그래요? 네. 제가 4.25고 4.25 마이너스 뒤부터고 난시는 아니고 노안이에요. 늙었어. 안경 안 써요. 안경 안 써도 괜찮을 텐데. 나 공이 여러 개로 보여가지고. 예. 네. 그래가지고 공 찾기가 너무 힘들어서 안경 쓰고 있어야 돼. 안 불편하세요? 아, 불편한데 이제 네. 렌즈를 끼면은. 네. 제가 눈이 렌즈 끼기 좀 힘들어가지고. 그래서 그냥 안경 어쩔 수 없이 쓰고 있거든요. 오늘 어떻게 나오시게 됐어요? 아, 오늘 아까 앞에 인터뷰했던 친구가. 예, 네, 예. 네. 레플리카 교주님과 축구를 한다길래. 아, 빠질 수 없다고. 빠질 수 없었죠, 이 경기. 아. 그래서. 아니, 근데 제가 이제 사실 나오게 된 계기가, 그, 제가, 저기, 먼저 인터뷰 하셨던 우리 네. K5님하고 아는 사이여서 같이 운동하고 싶다 그래서. 네. 아, 이 새벽에 제가 불러서 같이 운동을 하게 됐는데.
같이 해보시니까 어떤가요? 아, 잘하시는데. 우리 후님이랑. 오늘 저희가 졌거든요, 1대5로. 네, 우리 저희가 이겼어요. 네. 네, 밤 4개를 해서요. 네, 다음엔 이기려고요. 다음에 이겨가지고. 네. 미덴팀에 피해서 한 3판 2선승으로. 필승의 전략을 갖고 계신가요? 아, 쟤만 잘하면 될 것 같은데. 알겠습니다. 오늘도 저기 뭐지? 여기 방송에 참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다음 주에 또 리벤지 매치 기대하겠습니다. 네, 다음 주에 리벤지 매치로. 마지막으로 공 다루는 기술 한번 보여주세요. 아, 저요? 신고 계신 신발이 뭐죠? 아, 이거 나이키 베이퍼. 네, 왔는데 일단 뭐 신발 소개는 안 할 수 없죠. 아, 네. 요즘 가장 핫한 베이퍼 TF인가요? 네. 어떠세요? 아, 저는 나이키 여지껏 신어본 TF 중에 이게 제일 편하더라고요. 그죠? 네. 특히 어떤 점이? 우선은 발볼이, 제가 발볼 넓은 편인데 발볼이 네. 좀 편하고 네. 풀컷 부분도 딱히 저리는 거 없이 딱 편하게. 그러니까 전혀 좁진 않은 네. 거죠? 저는 발 뒤꿈치가 뼈가 좀 튀어나와 있어서. 아, 그래요? 어느 부분이죠? 그러신 분들 많아요. 이쪽이랑 많으신데. 저는 이쪽 양쪽 다 튀어나와 있거든요. 이쪽 뒤꿈치 이쪽이랑 아. 이쪽이랑. 근데 이제 힐컵에 다른 뭐 고통 통증 이런 건 없으시다. 네. 요거 나이키가 이터퍼만 유일하게. 그래요? 네. 근데 이게 우분 천처럼 되어 있는 건데 그게 너무 홀드성이 떨어진다든지 뭐 그렇진 않아요? 아, 홀드성은 솔직히 오래 신으면 조금 이 끈을 꽉 조이지 않으면 조금 약간 그죠? 네, 헛도는 느낌이 좀 들어요. 근데 이제 주로 풋살을 하시는 건 거죠? 네. 결국에는. 네, 풋살을 하실 때는 제가 보기엔 크게 문제는 없으실 거예요. 네. 긴 거리를 뛰거나 스프린트를 하거나 이제 이럴 때는 조금 네, 그래서 오래 신으면 약간 네, 점점 헛도는 느낌이 조금씩 커지더라고요. 그거 말고는 약간 지금 젖어 있는데 비가 와서 네. 그립성도 문제 없어요 TF로. 아, 요걸로는 이거는 아직까지는 네. 그렇게 스커드가 많이 달지도 않았고 괜찮은 것 같아요. 아까도 운동 게임 할 때도 실제로 그렇게 미끄러지는 것 같진 않아서. 네. 네. 확실히 가성비 제일 좋은 것 같아요. 나이키 지금 터퍼 나온 것 중에서는. 그러시고. 우리 K모님 TF 신으셨나요? 네. 빨리 일로 오세요. 네. 네. TF HG시죠? 네. 그 저희도 제가 이거 리뷰를 한번 하긴 했었었는데 네. HG를 신고 지금 운동장이 젖어 있잖아요. 네. 비가 실제로 와서 젖어 있는 상태인데 네. 어떠세요 그립이? 전혀 안 미끄럽습니다. 안 미끄럽죠? 네, 전혀 안 미끄럽습니다. 기존에 이제 보통 많이 그렇게 잘못 알려져 있죠. HG가 미끄럽다 이제 이런 네. 식으로 하는데 실제로는 전혀 네. 미끄럽지 않았다. 미끄럽지 않았고요.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이렇게 생겼습니다. 네, 이렇게 되어 있고 저도 리뷰를 해드렸을 때 마찬가지였지만 지금 운동장에 젖어 있는 상태에서도 전혀 미끄럽지가 않으니까 HL을 사시는 거 구입하는 거를 주저하실 필요가 전혀 없다고 봐요. 네. 네. 다른 불편한 점이나 아니면 장점이나 특장점 신어보고 다른 축구와 비교해서 어떠신지. 일단은 네. 그냥 TM4답게 편했고요. 네. 편했고 그리고 처음에는 한 30분 정도 왼쪽 발이 좀 저렸는데. 아, 그래요? 근데 제 발이 좀 특이한 걸 수도 있어요. 그 오른쪽 발은 넓으신 편이신가요? 네. 발을 UX 이렇게 보면 발볼이 상당히 넓게 보이거든요. 네네, 볼이 좀 넓어요. 넓은 편인데 네. 그래도 괜찮은 편이다. 네, 아슬레타가 원래 잘 안 맞지 않으셨어요? 아슬레타는 제가 한 번도 신어본 적이 없어요. 신어본 적은 없어요. 네네. 다른 축구 이전에 어떤 거 신으셨죠? 이전에는 축구화는 거의 안 신다가 네, TF 풋살화만. 네, 풋살화만 주로 신었고요. 데스포르치 신었고. 네. 살라 TF 신었고. 갑자기 이 스터드를 사게 된 이유는? 아, 하나쯤은 있어야 될 것 같아서. 아. 그러니까 축구를 대비하기 위해서 하나 산 거예요. 지금 주로 이제 풋살을 주로 하시는. 네, 풋살 주로 하시고. 다른 불편한 점은 없으시고. 네, 또 추가로 구입할 계획은 있으세요? 색깔이 또 다른 게 나오면 그때. 아니요. 네. 다른 제품. 네네네. TM4로? 네네 TM4로요. 알겠습니다. 오늘 하여간 인터뷰 응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